네. 여기가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오늘 비행기 어땠어요? 저는 비행기 착륙하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람도 없이 들어가고. 피디님 도대체 뭘 찍으려고 제주도까지 온 거죠? 오늘은 이제 제주도에 온 만큼 덕후들의 사이언스를. 아 네네. 사이언스? 지금 보니까 카트라이더가 보이고요. 네, 어릴 때 많이 하던 게임들이 있어요. 네, 게임들이 보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토큰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다 떨어졌네. 내 이야기에 소재가 되어줄 뿐 없나. 안녕하세요. 네, 엑스컴퓨터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박물관 안내를 도와드릴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밑에 있는 게 회로예요. 네. 저희가 데이터가 되어서 회로를 따라서, 네, 전시를 보겠습니다. 아, 괜찮네. 지금 초기 컴퓨터들, 큰 컴퓨터들의 영상들이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 입출력, 메모리, 그래픽, 그리고 사운드 이렇게 네트워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네. 이쪽에 공병호 타작이라고 있는데 저희 나라 최초의 네. 세벌식 타작이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애플사의 최초의 컴퓨터 애플1이에요. 박물관의 대표적인 소장품 중에 하나고요. 이게 멋있다. 당시에 그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이 200대를 만들었는데요. 작동하는 6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대는 6대 중에 한 대. 작동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는 플로피 디스크다. 네, 한 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때 천공 카드부터 집디스크까지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 어린이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저장 아이콘이 왜 이 모양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쪽은 넥슨 게임을 포함해서 다른 게임들을 직접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귀에 대시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몇 살기야? 약간 옛날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영웅 마비노기. 여기 있는 거는 네. 어린 친구들보다도 저 정도 되는 나이대가 와서 엄청 신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아버님이랑 와서 아버님이 네. 더 신나서 네. 즐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넥슨의 첫 번째 게임이자 첫 게임이죠. 네, 그리고 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서비스 중인 MMORPG 게임인 바람의 나라가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요. 2층은 게임에 대한 역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보다는 게임을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 네네. 이곳이 이제 아케이드 플랫폼, 이쪽이 콘솔. 그리고 네. 반대편이 PC 플랫폼 아.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으로 나누어서 이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은 다 무료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트리스폰 가능합니다. 그거 말고요? 미리 가서 있어야 되는구나. 후렴부부터 갑자기 네, 이제 지금 들어오신 공간은 NCM 라이브러리. 사실 어렸을 때는 요거 하나 갖는 게 되게 그 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모여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4라든지 아니면 스팀 이런 것도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저희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시작, 야, 네. 시작과 약간 쇠퇴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 지금 원티드라고 저희가 써놓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소양품들입니다. 아. 그럼 이거를 보시고 나 이거 있는데 여기 기증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증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요. 저거 임진독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원티드로 되어 있는 거. 사람의 상호작용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혹시 넥슨 계정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기 입력을 하시면 개인이 플레이했던 역사를 영수증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아, 그래요? 네, 이게 해요. 한 번은 갔던 관람객이 자기 키만큼 뽑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개 영수증 뽑는 거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까지 최고 기록 130이었어요. 아. 여기까지. 여기 쪽 랩 3.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건데 오늘 이 마우스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네, 저희 직접 만드나요? 네, 만들어 보실 거예요. 저희 오늘 광마우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는 마우스예요. 오, 네, 좋다. 게임을 하시거나 네, 컴퓨터 사용하실 때 직접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종이가 있고요. 안에 기판이 있고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이랑도 많이 하고요. 네. 커플분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됐다. 네, 소리가 잘 나요. 이게 시간이 더 있으면 더 꾸미거나 자기 마우스로 좀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마우스까지. 자, 이번에 덕후 사이언스를 찾으러 올 곳이 어딘가죠? 여기가 지금 981 파크라고 써 있는데 그냥 981이 아니라 점이 있어요. 9.81.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가. 981 메가헤르츠 이런 건가? 981파크 인포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981파크 카트 체험하러 오셨다고. 네. 네, 일단 차량이랑 이 장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쪽으로 네. 오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GRD라고 하는 차량인데 GRD의 특징이라고 하면 코스 자체는 초급 코스로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넓게 돌기 때문에 넓은 바다랑 한라산 전망을 좀 넓게 감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차량 앞에 보면 네. 카메라가 있던데 그냥 차량 블랙박스용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블랙박스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찍어주는 고프로가 하나씩 달려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하시고 캣을 여러분들 앱에다가 등록만 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거 이제 라이더 센서라고 해서 저희 차량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이 운전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차량이 남았는데 네. 저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마스터 차량이에요. 딱 보기에도 뭔가 되게 네. 스포티한 느낌이 멋있어 많이 나죠. 보이는데요? 마스터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부스터 기능이 네. 있어요. 딱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부스터 구간에서 부스터를 사용이 가능해요. 저희 게임에서 본 그 카트들이랑 네.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이제 손님들 처음에 입장하실 특히 아이들 입장을 네. 했을 때 저희 차량 딱 보고 하는 말이 연습 카트다 이런 얘기 되게 카트. 많이 해요. 이제 뭐 게임에 나오는 카트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그래서 뭐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동 회차라고 하는 게 네.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나요? 자동 회차에 이제 탑승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센서들이 붙어 있어요. 네. 피니시 라인을 도착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 두 손 두 발 다 필요 없이 차량에 있는 센서만 네. 가지고 차량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보면 자율주행이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 회차를 하실 때 바닥을 보시면은 밑에 하나의 센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차량에서 이제 그 전류를 감지를 하는 센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라인 트레이스 같은 건가요? 그쵸,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그 센서가 조작을 해주는 거고. 사실 여기 있는 이 멘트들만 봐도 네. 약간 덕후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조금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래비티 레이싱이라는 거에 먼저 네.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테마파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들을 만들면서 조금씩 발전을 해온 게 지금의 파크가 된 거거든요.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981을 네. 그러니까 예측이 되긴 하지만 그 네. 중력가속도 상수 숫자를 갖고 만든 원래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하고 오신 건가요? 알고 있긴 했었는데 아, 정말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올 때까지는 여기 네. 들어오기 전까지는 981이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가속도 수치를 이름으로 한 게 저희 981 파크예요. 사실 이름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덕후의 스멜이 슬슬 풍겨옵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진짜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너무 좋다. 탑승할 때는 두 발을 다 동시에 올려서 앉아주시면 돼요. 아 벌써 지금 다리가 떨리네요. 후덜덜 후덜덜. 아 그래요? 후덜덜 하네.
내려오시면서 핸들 테스트 진행할게요. 핸들 좌우로 크게 꺾어주세요. 무거우니까 크게 꺾어주세요. 앞에 있는 신호등 가까이 가서 멈췄다가 초록불 바뀌면 출발할게요. 네. 초록불로 바뀌면 출발. 갑니다. 오! 오!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데? 덜덜덜덜거리는 게. 오, 딱 맞네. 벨트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외롭습니다. 브레이크를 또 너무 안 밟으면은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랩타임에. 피디님 괜찮아요? 네. 안 무서워요? 저 저는 없어요. 와, 여기 무섭다. 진짜 안 갔어요. 오, 곳곳에 지금 공룡들이 보이는데. 제주 공룡랜드인데 사실 저희 둘 다 공룡에 대한 덕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덕후를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네. 진짜 덕후분을 모셨습니다. 덕후님 와주세요 라고 부르면 설정. 덕후님 와주세요. 과학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과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15년 정도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를 네. 집중적으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덕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지금. 저희 그럼 같이 이제 바로 가보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제주도에 와서 공룡랜드 왔잖아요. 네. 근데 정작 제주도에는 공룡 화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룡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죠? 뭐 중생대 백악기.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지금으로 시키면은 거의 수억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가 만들어진 게 180만 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렇다고 이제 공룡 화석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100만 년 전에 바닷속에 살았던 해양 생물들의 화석 기록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제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네. 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기린 같은 동물이 있는데 굉장히 크다.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이런 공룡? 네. 네, 애니메이션 보면 둘리 엄마죠. 그렇죠. 정확히 네, 둘리 엄마 공룡인데 바로 목이 긴 초식 공룡이에요. 네, 브라키오사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의 지구에 공룡이 살았다라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화석 증거를 보면 우리가 진짜 이런 공룡 같은 거대한 몸집의 동물이 수억 년 전에 지구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공룡이 그렇게 중생대 때 거대한 몸집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에 비해서 그 당시에는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가 활발했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치 식물이 굉장히 번성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고사리처럼 되게 조그만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얘네가 잘 뜯어먹고 생존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고사리를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고사리를 볼 때 저거 맛있는 반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룡이 살았던 거의 1억 년 전, 2억 년 전부터 생존해서 지금까지 진화를 거쳐온 공룡 시대에 살았던 그런 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고사리를 볼 때도 그런 감동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공룡은 아이들이 과학에 입문하는 거의 대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어린 친구들이 그 공룡 이름들을 진짜 잘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단하죠. 공룡 덕후는 진짜 네.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심과 호기심이 네. 초등학교 때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면 맞아요. 네, 정말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되고 네. 그런 친구들이 주라기 월드 같은 애니메이션에 자문을 하고 그렇죠. 그럼 커다란 산업이 되는 건데
뭔가 새로운 어떤 영감을 얻고 싶을 때 멀리 사막으로 탐험을 갈 수 없으니까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에 오시면은 정말 다른 세계로 시간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자극과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술과 관련된 장소 같은데. 네. 네. 여행하면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맛이 있겠죠? 네, 여러 맛이 있어요. 물이 진짜 맛있잖아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우리가 화산암 반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제주는 이 지형이 두께가 한 2, 3m 정도 되는 용암층이랑 또 다양한 퇴적층들이 그 쌓여 있는데 네. 쉽게 말하면 기와장을 여러 겹으로 쌓아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화산송이라고 불리는 이 붉은 동그란 네, 그런 돌들이 있는데 그게 오염물질을 잘 골라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맛있을 수밖에 없죠. 냉장고도 없고 밥도 네. 없을 때 밥이 쉬잖아요. 네. 곰팡이 그냥 바로 물로 이렇게 한번 씻은 다음에 이렇게 누룩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원래 밥하고 물하고 누룩으로만 할 거예요. 저는 하나 필요치 않아요. 네. 밥 양쪽에 드세요. 으깨주셔야 되니까 밥을. 밥 냄새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누룩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소금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발효만 되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걸러서 먹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발효할 때 김피를 넣었어요. 감기 향이 나요. 일반 막걸리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런 거 만들면서 그러니까 정말 술도 과학이네요. 네, 정말 화학공학 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지막 버스로 탐험가님께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여행의 네. 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수월봉입니다. 수월봉의 봉이 뭘까요? 봉우리 할 때 봉우리죠. 네네. 자 봉우리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네, 제주도 같은 화산섬을 이해하려면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만 화산섬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밀을 풀러 저 해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딱 정면에 바다가 되게 멋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지질학 쪽으로 네네네.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형들이 확 들어요. 보이죠? 자,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네. 분화구를 찾아보세요. 분화구요? 네. 여기가 이렇게 띵 둘러 있으니까 네네. 요 가운데 쯤일까요? 네. 아, 역시 이렇게 또 공학도, 과학도시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네. 분화구 안에 있는 겁니다. 아. 네. 여기 뭔가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는 지질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런 지층 구조를 일컬어서 화산 쇄솔층이라고 부릅니다. 화산 쇄솔층. 쇄솔층. 화산이 예. 뻥튀기처럼 빵 터지면 네. 이 분화구 안에서 화산재가 날아옵니다. 네네. 그 화산재가 날아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시루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층을 가까이 들여다 보시면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이 박혀 있죠. 네네. 화산이 뻥튀기처럼 빵 터지면 네. 화산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크고 작은 화산탄이라는 암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걔네가 날아와서 이 지층에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돌이 날아와서 박혀 있는 모양이 마치 총알이 날아와서 박혀있는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한자 표기를 써서 탄낭 구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탄낭 구조. 이 휘어져 있는 지층의 모습이 일련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 궤적을 다 계산을 해서 선을 그어봤더니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저기 멀리 보이는 네. 차기도라는 무인도와 이 수월봉 해안절벽 가운데 조그만 돌무리가 보이죠? 네네네. 네, 저기가 바로 분화구의 중심이었습니다. 컴파스 원을 돌려보면 여기를 포함해서 정말 커다란 분화구 즉 성산 일출봉의 두 배 크기에 분화구가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식, 풍화 과정을 거쳐서 네. 다 날아가고 지금 이 분화구의 이 테두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화산 쇄솔층의 구조를 네. 가장 완벽하게 또 가장 잘 보존된 곳이
이 수월봉 해안절벽 2km 구간이 지구상에서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봉우리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네네. 저기 보시면은 네. 동그란 구가 있죠. 네네. 네, 정자도 있고 네. 저기가 바로 수월봉입니다. 제주도를 여러 번 오기는 했지만 유명한 곳들 가고 보고 싶은 거를 보러 갔었지 이곳에서 이 공간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대장님과 함께 하면서 그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네. 새롭게 보게 되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가치와 의미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런 덕후사이언스 여행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코로나가 모두 끝이 나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기대하면서 덕후사이언스 제주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